하!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띠오띠오띠옷 쏘시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생방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제 머리를 보고 참새머리 같대요. 내 머리가 참새머리 같다니 아주 신선해. 칭찬할게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친다. 저는 오늘 빵집을 못 지나쳤어요. 저 혼자 빵집에 들어가가지고 빵 구경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유독 한 녀석이 제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니까 머랭쿠키야. 머랭쿠키.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따 크고 예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? 사왔죠. 종류별로. 행복해. 쩔죠. 와, 여러분들 어떠세요?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있으세요? 아니라고요? 찌찌뽕. 자, 먼저 이게 초코. 와, 밑에가 초코. 초코예요. 근데 호빵같이 생겼어요. 호빵같이. 그 다음은 딸기. 블루베리. 계산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샀어요. 트리랑 눈사람. 먹어볼게요. 제일 먼저 초코부터. 이게 공장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맛이 엄청나게 기대돼요. 기계가 저보단 낫겠죠. 어쩜 이렇게 알차죠? 꽉꽉 찬 느낌이에요. 꽉꽉 차 있어. 아, 눈물 나.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야 되나? 단단해요. 부서지긴 하는데, 그래요. 자꾸 기침이 나올 것 같아. 초코는 이 초콜릿 맛이 딱 강해요. 초코야. 블루베리는 블루베리의 향이 딱 있어요. 근데 딸기만 살짝 애매해요. 딸기 맛이 좀 약하다. 요것도 먹어볼까요? 눈사람. 트리도 그렇고, 뭐 초콜릿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겉에는 뭐가 뿌려져 있어요. 돌덩이 같은 게. 돌덩이 같은 거는 사탕이에요. 메론 맛이다, 메론 맛. 네 가지 정도로 맛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로 바삭하다. 그리고 녹는다. 그리고 달아. 이에 껴. 머랭쿠키답게 바삭하고 녹는데, 너무 달아요. 이에도 다 껴요. 야,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막 그냥 쌓아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먹어볼게요. 이 아파요. 너무 달아서. 이게 한 봉지 6개에 5,000원이거든요 낱개로 팔면 안 되겠니? 여러분 나눠드리고 싶다. 튀겨볼까?